이병헌 씨, 김태리 씨, 유현석 씨, 김민정 씨, 변유아 씨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병헌 씨, 김태리 씨, 유현석 씨, 김민정 씨, 변유아 씨 순으로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은복 감독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이번 작품에서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출을 맡은 이은복입니다. 네, 아, 사진 촬영을 조금 부끄러워하셨어요. 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질문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생님에서 유주철이라는 맡은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고 애신역을 맡은 김태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에서 구동래 역할을 맡은 유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당당하고 멋진 여인 쿠도미나 역을 맡은 김민정입니다. 아, 당당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유성 역할을 맡은 변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네. 여러 가지 서운과 함께 우리 다섯 분과 우리 감독님의 소개가 끝났는데요. 자, 일단 우리 감독님, 태양의 후예와 또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 등 김은숙 작가님과 함께 엄청난 히트작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각 드라마마다 최고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미스터 선샤인 역시 그랬습니다. 예, 캐스팅 연휴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캐스팅 이유. 캐스팅의 이유는 따로 없고요. 저도 이번에도 정말 훌륭한 인연을 만난 것 같고, 네. 이병헌 배우님 같은 경우는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던 배우라 처음부터 되게 그 캐스팅 제의를 할 때부터 너무 설레고 그랬는데 한 번에 오케이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예, 뭐 그렇죠. 그럼 우리 다섯 배우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미스터 션샤인 정말 우리 이병헌 씨는 특히나 9년 만에 드라마거든요. 이 작품을 딱 선택하게 된 계기. 이은복 감독님과 김우수 작가가 내내 드라마인데 나는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TV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연기생활을 TV로 시작을 했고 영화를 계속 해왔지만 그 중간중간 뭐 올인, 아네시 물론 텀은 굉장히 길지만 계속 드라마는 늘 오픈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죠. 예, 아, 주말마다 볼 수 있다니 너무나 설렙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태리씨는 첫 드라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미스터 선샤인 선택한 계기, 이유 궁금합니다. 작가님이랑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감독님, 작가님 만난 미팅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다, 어떤 캐릭터다, 네, 너에게 맡기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 드라마에 참여할 네, 그런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우리 유현석 씨는 어떠셨나요? 벌써부터 뭐 검술하는 모습이 화제가 돼서요. 네. 네, 저도 기존에 작가님과 감독님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했었고 이번에 처음에 어떤 가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 또 어떤 신분으로 오게 되는 뭐 아픔을 가진 그런 캐릭터라는 한두 문장 정도 얘기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은 역할이고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쿠도미나 우리 김민정 씨는 너무나 아름다운 패션 센스로 또 예.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다른 분들이 다 캐스팅 되고 나서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된 작품이었는데요. 뭐 작가님, 감독님 그리고 저는 사실 대본을 처음에 받아서 읽었을 때
한 10년 만에 대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설레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대본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일하면 사실 이렇게 제가 촬영이 시작된 작품에 참여하게 된 건 저도 처음이라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설렘과 다른 떨림이 있어서 배우로서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효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앞에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복 감독님과 김수 작가님을 뵙고 홀리시 한다고 너무 따뜻한 눈빛에 반해서 네. 선택했고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전혀 없고요. 현장에서 선배님들과 함께하면서 긴장감도 많이 느끼고 많은 배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질문을 이제 기자들에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 이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고승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 아무래도 좀 뭐 신데렐라 스토리로 유명한데 이번에 캐릭터 보면 특히 이제 김태리 형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또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오늘 작가님 안 나오셔서 좀 김태리 형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한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디렉션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배우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캐릭터를 표현하셨는지 주체적인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 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고유신이라는 주체적인 캐릭터를 네, 어떻게 디렉션을 받고 또 어떻게 표현을 나가고 계신지 궁금해하셨어요. 우리 태리 씨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말을 하다가 스포일러 할까봐 무섭긴 한데 애신이라는 캐릭터는 조선 최고 명문가의 자제이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망해가는 조선을 구하려는 투사로 활동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쪽을 따라갈 것이냐, 저쪽을 따라갈 것이냐, 이쪽을 버리지 않고 얼마나 이쪽을 챙길 수 있느냐, 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서 막히고 힘들 때는 물론 감독님한테 많이 조언을 구했고 예, 저 스스로도 그런 인물을 단면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일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기자님 계신가요? 네, 편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기자 기자인데요. 감독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소재가 영화가 네, 단골 소재인데 네, 마이크 결함이 살짝 있는 것 같네요. 네,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있는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영화와 드라마에서 지금 이 소재가 단골 소재인데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차별화가 있는지 어떤 점이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그려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병헌 씨는 9년 만에 안방극장 드라마 출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9년 동안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으셔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번 작품이 끌려서 하신 건지 끌렸다면 어떤 점을 좀 많이 끌려서 선택을 했고 어떻게 그려내고 싶으신지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극이어서 그런지 사실 숙제는 굉장히 네, 큰 차이가 있는 게 저도 이 작가님과 이 미스터 선샤인을 기획을 하면서
30년대를 갈 것이냐 1900년대로 갈 것이냐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1930년대 넷째 항일운동 하던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1905년에 그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항거했던 그리고 만주로 넘어갔던 독립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굳이 어렵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1900년대를 잡아서 지금까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병호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에 집중하게 되었고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제안을 받은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한동안 영화에 많이 집중했었고 하지만 늘 드라마는 오픈된 상태로 언제든 좋은 드라마를 만들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작품을 처음 간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1800년도 후반 그리고 1900년도 초반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격변기였던 그런 어떤 시절이었고 그런 시기 자체가 굉장한 그 자체가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 또 캐릭터도 아주 독특한 것이 미국 사람으로 나오는 캐릭터로서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로서 처음 맡아보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선에 대해서 애국자로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조선이 어쩌면 나의 복수의 대상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 로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아주 독특하고 좀 흥미로운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뒤편에 계셨거든요. 검은 셔츠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더스타의 성진입니다. 저는 새 남자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이병헌 배우님, 그 미스터 선샤인의 중심이자 든든한 맏형이 된 소감 좀 궁금하고요. 그 아까도 뭐 질문이 나왔죠. 그만만의 안팎에서 컴백을 했는데 촬영장 안팎으로 뭐가 달라졌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형한 배우님께 궁금하거든요. 그 중에 역할을 위해서 속수염을 길렀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어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연석 배우님께는요. 그동안 매력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냉랭한 칼잡이 역할로 대단한 연기를 해주시는 소용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미호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이 달라진 것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 뭐 올인을 하고선 정말 7, 8년 만에 아이리스를 했었고 그래서 아이리스 때도 되게 달라진 현장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또 아이리스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또 드라마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그 특히나 이 스태프들의 에이지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태프의 에이지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진짜 여기 있는 이제 배우들 사이에서 맏형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맏형이 되어버린 그런 현장에 적응하는 게 약간 좀 어색했고 모두 불과 얼마 전에 내가 모두에게 인사를 하면서 먼저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었는데 이제 내가 먼저 인사를 받게 되는 입장에 서니까 그 기분이 참 묘했던 것 같고
근데 워낙 후배들이 예, 우리 제가 제가 아무리 형이라고 해서 되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보다 되게 이렇게 정말 동료로서 좋아 이야기하고 대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편하고 스태프들은 사실 드라마 촬영을 하는 영화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일정들을 다들 이제 강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들을 서로에게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아이리스 때는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일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그렇지만 훨씬 더 밝은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이게 유독 미스 선샤인에서만 있는 일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또 마청이다 보니 뭐 인사 받을 일도 많지만 어떻게 지갑 열리는 일도 좀 있나요? 이게 아직은 안 여신 걸로 회식을 얼마 전에 처음으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서로 같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뭐 밥을 먹으면서 또 술도 한잔 하고 이럴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좀 아쉽군요. 아마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나면 그런 시간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조금만 시간을 내시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유현석 씨 답변 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이 내노남 이미지에서 약간 이게 내열한 남자로 좀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궁금하셨어요? 우선 뭐 겉모습 자체가 예전에 뭐 짝사랑 캐릭터라든지 그런 뭐 멜로우 캐릭터 할 때랑은 조금 외향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의상도 입고 또 턱수염도 붙여 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 겉모습보다도 사실은 힘들었던 거는 동네 같은 경우에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은 어떤 그런 냉혈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동 같은 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기존에 했던 것들과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치만 예전에 했던 작품들과 좀 닮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 저를 좋아했었던 팬분들은 또 뭐 제가 왜 사랑을 하고 짝사랑을 할 때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애신에 대한 마음이 신분적인 격차 때문에 그리고 처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픈 사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또 예전에 했던 역할들과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변희원 씨 앞에 마이크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유현석 씨 마이크를 전달 주시겠습니까? 네. 자, 수영을 얼마나 들렸는지, 며칠 몇 시간을 들렸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거울을 보시고 본인 모습이 어떤지. 네. 네. 제가 수영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말씀드릴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수영은 제가 2년 4개월 전에 이제 6년의 날씨를 찍으면서 무사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때 수염을 제 수염으로 길렀었어요. 근데 그 기르면서 느꼈던 게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수염을 기르면서 칼을 휘두르렀을 때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걸 그때 1차적으로 느꼈고요. 더 잘 휘둘러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2차 성장이 좀 많이 발전해서 여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어지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어져서 수영으로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했어요. 대본을 딱 봤는데 저기 하이라이트 영상에 안 나와 있지만
수염이 없는 시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10년 전인데요. 10년 후에 어떻게 또 좀 달라진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수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저의 불안한 마음과 희성의 불안한 마음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패션적으로 뛰어나고 앞서 나가지만 수염으로 인해 좀 방황하고 어디에 또 서 있지 못하는 굉장히 불안한 제 수염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배니언 씨도 불안해 보여요. 네, 굉장히 불안해요. 예. 어떻게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릴지. 근데 예, 예. 우리 감독님이 빨리 끊으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도할 때 많이 안 아프고요. 좋습니다. 아, 거울을 보고 본인의 모습을 그래도 만족을 하시나 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됐죠. 네. 자기 만족이 있으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왼편에 계시네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대일리 김윤지 기자고요. 저는 이병헌 씨랑 김태리 씨께 질문 드리면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두 분 이제 캐스팅이 좀 화제가 막 됐었는데 앞으로 나이 차에 대한 질문 좋았잖아요. 촬영하시면서 호흡 어떠신지 세대 차는 좀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김민정 씨께는 웹작팀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말 공교롭게도 저희가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라 예, 마이크가 자꾸 끊기네요. 예,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 다시 한번 좀 마이크 수신 상태를 점검 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공교롭게도 예, 다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아, 마이크가 괜찮아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아까 조금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러네요. 예, 시작만 했다면 예, 모든 것이 미스터 션샤인이 원하는 바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예, 드는데요. 자, 혹시 다른 스페어 마이크 있으면 전달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마이크가 네, 지금 수신 상태가 고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헌 씨랑 김태리 씨 호흡 여쭤봤었는데요. 네. 호흡 어떠신지 세대차는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네, 김민정 씨께는 그 신여성 캐릭터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연기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쓰시는지 궁금하고 이병헌 씨께는 추가로 질문 드리면 김윤식 작가님 하면 그 대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대사 표현하실 때 뭐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나 뭐 일각에서는 조금 오글거린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연기하시면서 뭐 어려움이 없는지 대사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이병헌 씨, 김태리 씨의 세대 차이는 없는지 예, 우려를 조금 하셨거든요. 어떠신가요? 계속 선배님 먼저 대답하시나요? 저는 일단 지금까지 영화 작업해올 때도 그렇고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작업했고요. 큰 선배님들과 작업해서 부담스럽지 않으냐는 질문 참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함에 있어서 저는 그보다 더 축복인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담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더 제가 선배님보다 더 못 따라가면 어떡할까 드라마 내에서 케미가 잘 보여져야 하는데 근데 연기적으로 좀 못 미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요.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는 네, 전혀 없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항상 유머 감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분위기 메이커시죠. 네. 그거를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듯이 네, 즐겁게 해주셔서 저도 참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호흡의 면에 있어서는 뭐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물리적인 나이 차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외식되거나 혹은 신인이라는 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좋은 감성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아주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김우수 작가님 워낙 좋은 작가로 많은 분들이 사랑받는 작가님이신데 그런 어떤 유명한 명대사를 만들어 내고 그런 뭐 아까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글거린다는 그런 대사들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처음에는 사실 저는 김우숙의 언어라는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참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심지어 어떤 의도를 위해서는 모르겠고 그 의도를 내가 작가의 의도를 감독과 배우가 서로 100% 잘 반영하고 때에 따라서 150%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표현을 내는 사람인데 그 의도를 내가 파악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에 좀 빠졌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것 같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거에 촬영했을 때 내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야 약간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대사도 있고 아주 묘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작가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희정 씨께 덧붙일 질문에 본인 소개를 직접 당차하고 멋진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연기할 때 제가 가장 중점 드는 거는 역시 당당하고 멋있게 표현하고 싶어요. 희나는 어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일본 남자한테 팔려가게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여자라서 그런 상황 때문에 좀 독해진 부분이 있는 여자인데 대부분 이렇게 좀 독한 캐릭터들이 질척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희나가 질척되지 않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당당하고 여유롭고 좀 담백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희나를 하면서는 사실 지금 아까 이렇게 화면으로 보셨지만 그 희나 머리가 이렇게 쉬운 머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머리를 하고 의상을 입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내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없이 해보고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원없이 하는 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임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스태프분들이 헤어든 의상이든 메이크업이 너무 베테랑이셔가지고 어쨌든 희나한테는 그런 부분이 또한 희나 캐릭터에 시너지를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요. 느낌을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배우로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짧은 영상이었지만 아까 너무 아름다워서 대리만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기자님, 네. 왼편 먼저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과 이병헌 씨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여기 있어요. 네,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우리 내년에 또 인정 수립 100주년이고 해서 우리한테는 당연히 열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해외 시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감독님은 어떤 지점에서 해외에도 소구점이 있다고 보시고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작품을 많이 해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그들한테도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제가 뭐 역사를 깊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 각 나라마다 근대화 과정에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항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보편적인 정서들, 의로운 마음과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니까 사실 해외를 고려하진 않았지만 저희 주인공들을 비롯한 의병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해외 시청자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경호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큰 역사와 또 굉장히 정치적인 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또 그때 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무런 정보 없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드라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편적인 어떤 정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이 드라마에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정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네, 문 편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럴경제 서병진이라고요. 이영복 감독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합뉴스 기자가 한 질문하고 좀 관련된 건데요. 기획우들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의병이라고 됐는데요. 그 당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이병헌 씨 말대로 이건 드라마니까 뭐 역사를 뭐 적지 않고 뭐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콘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병헌 씨 이야기한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10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사물을 건드리는 그런 분명한 시간이 있고 그 역사적인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들이 있으니까 이때 의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의병은 그 당시에 뭐 천민이나 안효자나 뭐 유인에서도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 의병이라는 게 이제 의병을 단순히 그냥 우리 역사 속에서 잃어가는 주권에 대해서 주권을 잃지 않게 기억하기 위해서 의병이라는 건데 의병을 기억해 달라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부각시키는 방법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게 그 주인공부터가 약간 그 어포로트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진 이병헌 씨가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의병을 좀 부각시키는 방법에 대한 좀 어떤 생각 같은 걸 이번 미스 선샤인이 그런 걸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주시고 아까 외국 이게 글로벌 콘텐츠가 또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 의병은 상대가 일본이 상당히 큰 건데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좀 더 그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이게 뭐 장애 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의식이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사업적인 부분 잘 모르겠고요. 글로벌을 의식하고 저희가 만들진 않았고 전주인 조선 대한민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잘 만들었으니까 넷플릭스에서 사놨겠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넷플릭스 쪽에 글로벌 콘텐츠로서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의병 관련 질문은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질문을 짧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병 활동이 있었다는 건 역사책에도 보면 기억하자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의병이 어떻게 했으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를 제가 어제 작가실에도 한 8시간을 머무르면서 회의를 하고 마지막 회를 다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포일러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1871년 신미양역 때부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실제 방송보를 둘러보고 거기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미국에 있는 기록물은 뭐 인터넷을 보고 박물관에서도 보고 했는데 그때부터도 그 산포수들이 그 전투에 질 걸 알면서도 참여를 해서 다 산산이 부서져 나가고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기록되지 않는 혹은 기록된 것까지 하나하나 담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했고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회부터 쭉 보시면 아주 서서히 천천히 군데군데 있으니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7일 밤 9시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시네요. 예. 네. 뒤편 가운데쯤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이티즈베 기자입니다. 네. 미스터 선사의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한국 방송일과 같은 날 공개되는데 속감이 어떠신가요?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같은 날 이제 동시 상영이 된단 말이죠. 소감이 어떠신지. 네, 감독님께서. 네, 아까 약간 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넷플릭스 판매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일단 어쨌든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네, 많이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배우분께 한번 들어볼게요. 이병 씨 어떠신가요? 사실 헐리우드 영화를 찍었을 때 물론 개봉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전 세계 개봉을 해본 적은 있지만 한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동시에 방송 우리나라 드라마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이 릴리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아까 기자분 질문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연락상 통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의 역사나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는 분들은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라는 지점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백수진이라고 합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흔적이 많이, 그러니까 기록이 많이 안 남아있어서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점이 그러셨는지 궁금하고 또 역대급 제작 규모인데 뭐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서라든지 출연자분들이 뭐 많으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고생하셨던 에피소드나 뭐 느낌 같은 걸 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900년대 혹은 저조한 건축물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 촬영도 문화재라 촬영이 어렵고 그리고 세트 장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30년대나 40년대는 있는데 그래서 세트 장을 건립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과정에 디자인부터 해서 하나하나 실제 있었던 기준으로 하려고 자료를 받고 그와 비슷한 건축물 설계를 하고 시공을 안전하게 시공을 하느라 좀 그랬고 각 캐릭터별로 저희 공간 설정을 좀 하느라고 지방 곳곳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단지 그림을 예쁘게 잡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저는 그 공간이 인물에 맞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맞는 공간을 찾아다니면 좀 많이 돌아다녔고
좀 심지어 이렇게 겨울에 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유진초이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바람, 엄청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때 뭐라 하셨죠? 아무튼 근데 그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감동씬을 찍었는데 그때 좀 감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많이 더듬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워낙 오래전부터 예, 촬영을 함께해서 그리고 또 우리 배우분들께 아무래도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추운데도 고생했고 혹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동 거리가 좀 멀거나 고생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어떠셨나요? 우리 아까 뭐 김인정 씨는 워낙에 헤어랑 또 이렇게 뭐 메이크업을 재현하는데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긴 했지만 네. 아까 수염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우리 유현석 씨도 전 수염 붙여야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가발도 또 써야 되고 그래서 이동거리도 이동거리지만 이제 한번 촬영할 때마다 수염을 붙이고 이제 가발을 쓰는데 이제 시간이 항상 걸리다 보니까 네. 저도 요한 씨가 이제 수염을 길러가면서 이제 배역에 이렇게 조정하듯이 저도 매일 수염을 이렇게 붙이면서 그날 촬영에 이렇게 네. 집중을 하고 이제 씬을 되새겨보고 네. 그러면서 좀 그 시간들을 조금 재밌게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기르려는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기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그죠. 수염은 네. 또 내 맘대로 나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부러워요. 네. 예. 어쨌든 그리고 또 우리 변요한 씨를 부러워도 하셨지만 변요한 씨는 어떻게 보면은 유진초의 구독자나 약간 경쟁자잖아요. 저 혼자를 같이 좋아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도 되고 사랑을 또 얻기 위해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쉰 드라마는 부담되고요. 허탐은 부담 안 돼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멀리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즐거워요. 굉장히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군요. 마음 추적인 변화? 인물 자체도 사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갖고요. 네, 김희성이? 네, 그래서 되게 어떤 굉장히 불안해 보이기도 하면서 또 불안해지기도 어떻게 이렇게 저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 좋고요. 기자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변요한 씨의 기분 좋은 감정 여러분들도 고스란히 느껴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네, 오마이뉴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배우들 세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뭐 시대적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반은 로맨스가 있는 거잖아요. 김은숙 작가님 작품들이 다 약간 남자 주인공들 캐릭터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는 약간 여자 시청자들이 여자 캐릭터에 좀 감정이입을 해서 같이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는 약간 그런 드라마 구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관계들인데 또 같은 뜻으로 또 시청자의 마음도 같이 놓고 약간 경쟁하는 관계들이잖아요. 각자 약간 시청자들 어떤 매력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자신의 약간 강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뭐 변요한 씨는 벌써 지금 뭐 네이버 브이앱으로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이미 변요한 씨 매력이 매료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인지 지금 또 많이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답변을 어떻게 잘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계세요? 진정성 애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만
얘기해 주시죠. 패스. 저는 애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쫌쫌쫌해서 패스할게요. 패스. 드라마 보시면 그거는 7월 7일에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긴장감을 갖고 계시고 유현석 씨 말씀 들어볼게요. 희성은 정말 임금님 다음으로 돈이 제일 많은 캐릭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와 모든 걸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유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인으로서 조선의 또 큰 힘을 조선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애신을 보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칼을 차고 있지만 동네의 매력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도 전혀 후회를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좀 굉장히 일방적인 그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사람들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병우 씨, 유진 초이는 어떤가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약간 냉정하고 되게 드라이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 인물의 어떤 매력이라는 매력이고 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각자 캐릭터가 가진 매력들이 분명하고 개성이 강하고 근데 이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우숙 작가의 드라마를 뭐 그 여성 캐릭터의 여자 캐릭터에 대입시켜서 남자 캐릭터를 굉장히 그 좀 좋아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는지 모르지만 이 드라마는 반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여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여기서 정말 엄청난 그 낮과 밤이 나는 낮에는 정말 4대부의 그 아씨, 애기씨지만 밤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전투력이 넘치는 의병으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히어로 같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네. 여자 캐릭터들의 매력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남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민정 씨랑 김태리 씨도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우리 남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떤 매력으로 태리 씨 먼저 대답하시겠어요? 네. 아까 뭐 이병호 씨가 살짝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네 찬찬히 저 역시 이제 드라마 촬영을 처음 접해봤고 또 이렇게 순서가 굉장히 앞뒤 다르게 계속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붙여놨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 내 인물에 그런 것들은 저도 드라마를 보면 이게 파악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김민정 씨도 조금 어렵죠? 글쎄요.
제가 희나 연기하면서는 점점 희나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애달프다는 말인데 저도 점점 너무 애달파지고 있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당당함과 애달픔의 어느 지점을 공감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보고는 쭉쭉 올라오겠네요. 네, 우리 희나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또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왼편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KTX 경영자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품 자체가 굉장히 화제작이잖아요. TVN 자체도 보면 막 TVN 로고를 막 한글로 바꿔서 막 언제 방송한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정말 대한민국 취재진 모두 다 온 것 같은데 그만큼 기대작이고 그리고 또 김은석 작가님이랑 감독님이랑 이번에 세 번째인데 좀 두 분의 조합이랑 트릴로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좀 약간 모두의 기대가 쏠리기 때문에 약간 부담도 좀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또 이번에 의병을 다루니까 소재 자체 되게 무겁고요. 근데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 아 좀 부담감을 떨쳐내시고 재미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이거 하나 궁금하고요. 또 아까 영상 보니까 약간 도끼비 떠오르는 장면 있던데 그런 것처럼 약간 김수석 작가님과 같이 했던 전작에 약간 오마주 그런 걸 넣으셨는지 이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깨비 때 찍었던 건 태우 때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 전에도 했었고 계속 해오던 거라 뭐 특별한 건 아닐 거고 본방에는 아직 안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타이틀용으로 따로 찍은 거고 네. 그리고 부담은 부담감보다는 좀 저는 이번 작품은 저기 감사하는 의미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태우나 도깨비나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김윤숙 작가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신업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시대극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요번에 아니면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떤 의병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자. 남들이 다뤄봤지 않았던 시대에 대한 좀 도전감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게 그 옆에 계신 배우들과 스태프분들과 제작사에서 몇십 년도 제작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 남은 거는 뭐 모두에 보신 것 같아요. 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 재밌게 나올 수 있도록 더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아. 오른편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윤경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김태리 씨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그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여성 의병을 굉장히 잘 그려주셨어요.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였는데 김태리 씨가 그리는 의병은 어떤 의병인지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리고요. 혹시 캐릭터 구상하실 때, 구현하실 때 참고하신 레퍼런스가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애신이는 어떤 의병이냐.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 잠깐 대사로 나오지만 애신이는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믿는 바 신념 하에 누군가 강요해서 또 선택하는 일들이 아닌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묵묵히 걸어나가고자 어떤 풍파를 겪더라도 내가 다 감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직진하는 그런 굉장히 강인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가 다르다면은 어떤 신분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는 한성 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다 알아보는 대각댁 애기시고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애기씨의 신분도 함께 가지면서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인물이고 레퍼런스는 따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쵸? 레퍼런스. 네. 그저 그 총기류 같은 거를 다루는 것들은 영상 같은 것들을 뭐 영화나 뭐 어떤 다른 기타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좀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 질문 모두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인사 한 말씀과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유원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그 질문의 답변을 잘 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촬영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촬영 끝날 때까지 미스터 션샤인을 좋은 작품으로 만드는 게 후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산 잃어버리지 마세요. 중요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 캐릭터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 드라마는 다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걸 보는 재미 또한 출중할 것 같고요. 곧 방송하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요즘 뜨거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때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 못하는 의병들의 얘기를 담은 드라마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큰 사명감을 느끼면서 남은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하고 함께 하이라이트 영상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선배님들하고 같이 보니까요. 뭔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야기들 드라마 안에서 어떻게 풀어질지 그런 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애신이라는 인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고 멋있는 인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많은 걸 알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감독이 빼고 저희들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만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 대해서. 왜냐면 모두가 이제는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객관성도 잃었고 우리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어떤 재미가 있는 드라마인지 그런 것도 사실 저희도 어쩌면 이렇다 하고 설명 못 드릴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기회로 우리도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15분 정도 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정서구나, 이런 느낌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또 저희도 약간 힘을 얻어서 또다시 촬영에 가서 아직까지 남은 분량이 있는데 또 얻은 힘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살아가셨던 혹은 돌아가셨던 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작품 만들고 제작비에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는 걸로 오늘 제대 발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네. 자, TVN 토요일 드라마입니다. 미스터 션샤인. 네, 7월 7일 밤 9시 첫 방송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